저희가 이렇게 장 재미없고 쉬어가는 날에 공략해 보실 스몰캡 정보 전략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이데일리 TV 통해서 처음 인사 나눠주시죠? 네, 맞습니다. 처음 출연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재미없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어땠는지 그리고 상반기 코스닥 네.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여쭤보려고요. 네, 사실 뭐 오늘도 그렇긴 하고 사실 최근도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뭐 상반기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제 스몰캡이 되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쏠림 현상이 되게 심화됐던 뭐 연초 뭐 1분기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AI라든가 뭐 일부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특정 테마 그리고 AI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이런 특정 부분의 종목들이 개별단으로 되게 수급이 많이 쏠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게 최근에 이제 5월 좀 지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뭐 AI나 이런 부분을 아예 뭐 제쳐둬야 되냐 뭐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선별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전망과 전략에서 오늘 좀 볼 기업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타이거 일렉 가장 최근에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기업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타이거 일렉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프로브카드라고 하는 이제 프로브카드뿐만 아니라 반도체 대 이제 검사 그 공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검사 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브카드라는 네. 부품이 있거든요. 그 프로브카드의 이제 메인 부품인 또 PCB를 네.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 관련한 이제 필수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 여러 단계 중에 있는데 이제 검사 장비에 이 PCB 네, 전문 생산 업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업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 구성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검사 장비 내에서도 이 반도체 보면 검사 장비가 여러 공정에서 네. 테스트가 되는데 뭐 웨이퍼 레벨 단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패키징 단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이 웨이퍼 레벨 단에서 진행될 때 쓰이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브 카드용 PCB가 이제 뭐 전체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 40,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패키징 단에서 검사 장비에 쓰이는 로드보드용 PCB가 이제 한 20, 3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MLO라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MLO라고 하는 이제 신규 제품 이제 그 개발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도 신규 이제 사업 부문으로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요 프로브 카드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I에서 파생된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했었을 때 실질 수혜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AI 서버나 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희 그 반도체 내에 어떤 검사의 횟수나 뭐 이런 시간 자체도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와 반도체 이제 웨이퍼 레벨 단에서의 큰 이제 자르기 전에 이제 웨이퍼 레벨 단에 정기적인 특성들을 이제 검사 장비를 가져놓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브 카드가 이 검사 장비와 이 웨이퍼를 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웨이퍼에 대한 먼저 정기적 신호 같은 걸 이제 검사 장비 단으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 이 HBM이라든가 뭐 이런 수요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졌고 네.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 프로브 카드의 사용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브 카드 내에서도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품 중 하나가 이제 PCB라서 이제 그 부분을 타이거 일렉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프로브 카드 시장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해외 글로벌 이제 프로브카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탑 3 안에 들어가는 이제 네. 글로벌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폼팩터 그리고 일본의 MJC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HBM, 뭐 AI와 HBM으로 촉발된 프로브카드에 대한 수요 증가를 실적과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뭐 해외 업체 포함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그 PCB를 거기다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 장내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크다고 보는 요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몇 개 이제 동종 국내외 경쟁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 타이거 일렉이 경쟁 면에서 네.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PCB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회로 기판인데 저희 뭐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PCB가 상당히 다양한 PCB들이 많습니다. 영위하는 업체들도 많고. 근데 이 타이거 일렉이 하고 있는 프로브카드용 PCB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층수 자체가 최대 뭐 100층 이상까지도 될 정도로 네.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그 PCB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리하게 봐도 이제 경쟁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국내에는 일단 상장사 중에는 없고 비상장사 중에 한두 업체 정도가 있는데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뭐 당장 비교군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몇 개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 대비해서도 타이거 일렉이 이 프로브카드 수요 증가의 어떤 수혜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베트남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렇게 생산 능력 자체를 좀 미리 증설을 해놨어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 하고 있던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수율을 이제 올리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증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리 매를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도에 베트남 증설을 예. 미리 해놔서 지금은 안정적인 이제 수율을 가진 생산 능력을 갖춘 게 이제 타 경쟁사 대비 좀 강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올해 실적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실적 같은 부분은 그 반도체 쪽도 23년까지 안 좋았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베트남 쪽 비용이 많이 나왔어서 실적이 계속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실적이 아주 뭐 가파르게 올라온다기보다는 올해는 일단 턴어라운드를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베트남 공장이나 이제 신규 제품들에 대한 수율 잡히는 거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어떤 수익성이 좀 추가로 좋아질 여지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 일렉 살펴봤고요. 또 관련해서 네. 플리토 네. 이 기업 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플리토라는 업체도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애플이나 뭐 이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가 글로벌리에서 반등 왔었던 이제 관련주들도 충분히 AI 쪽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플리토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뭐 빅테크들의 AI 채택에 대한 관점에서 좀 수혜가 가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사업은 언어 데이터들을 이런 빅테크나 그 수요가 있는 단으로 이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도 진행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가지게 된 이제 방대한 언어 데이터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이제 고객사들한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숫자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요. 맞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그럼 이 기업. 여기도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업체와 비슷하게 여태 동안은 뭐 사업을 개발 단계에서 많이들 영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AI나 이런 시장 자체가 개화되기 전이었었다 보니까 실적은 작년까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외형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올해도 그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올해도 이제 BEP를 넘어서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버는 AI 소프트웨어로서 좀 주가 같은 부분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AI 커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AI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냐 했을 때 사실 지금 시점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네.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확실히 올해 뭐
외형 성장에서도 보여주겠지만 사실 AI와 관련된 이제 시장 자체가 오래 개화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빅테크 업체들도 언어 모델들을 개발을 하는 단계도 이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류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서 플리토한테 받아가는 언어 데이터들의 양도 이제부터 좀 늘어날 거라고 보면은 사실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플리토가 사업의 성장을 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여건에 처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 성장 요인을 잠시 짚어보기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가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와 연동해서 좀 살펴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금투세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내놨지만 뭐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공언한 만큼 우리 자본시장 증시 레벨업을 위해서 꼭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토 얘기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회사 성장 요인을 그러면 딱 한 가지. 네. 아닙니다. 시간이 저희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꼽아주세요. 네, 그 빅테크 업체, 뭐 최근에 애플도 이제 뭐 애플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이 사실 판매도 그렇고 많이 부진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애플도 이 판매량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위해서 가장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 쪽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네.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이에 따른 가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뭐 사용자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거는 뭐 통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언어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애플을 포함한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언어 모델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걸까라고 봤을 때는 그들한테 실제로 언어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타이거 11기 PCB를 빅테크 업체들한테 납품하면서 수혜를 보았듯이 그들한테 이제 언어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리토가 사실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플리토한테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말씀 잠깐 하셔서 네. 연구원님 BH도 계속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BH. 최근 애플 이슈로 계속 급등을 좀 했어요. 네. 유효할지 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도 되는 시점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보다 시총도 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 투자자분들의 좀 매수세도 상당히 큰 회사 중 하나인데 저희가 뭐 애플 관련된 뭐 수혜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BH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장도 이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사실 애플이 판매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격 같은 것도 낮춰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품에 어떤 엣지를 내면서 다시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6월에 세계 개발자 회의라든가 이제 하반기에 AI가 첫 탑재되는 아이폰의 출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계속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주가도 반등이 애플이 한 거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인 이제 BH 같은 경우도 고스란히 그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1분기 실적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지만 2Q나 3Q 같은 경우에 고객사의 어떤 판매량 증대에 대한 의지 포명으로 생산 그 일정도 좀 앞당긴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2Q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 감안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BH도 상당히 좋은 매수 추천 기회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LB인데요. 네네. 설명 부탁드려요. 네. TLB는 저희 SSD, 그러니까 반도체 쪽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메모리 모듈단에 여기도 역시나 PCB를 납품하는 네. 회사인데 그러니까 메모리 모듈단에 PCB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TLB한테 지금 어떤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냐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저희가 뭐 AI다, HBM이다 뭐 이런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 레거시 제품들 그러니까 기존의 SSD나
낸드, 뭐 DRAM 시장에 대한 반등도 1Q와 2Q에 걸쳐서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기사화되는 것도 많이 보면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해외 업체들의 메모리 업체들의 이제 뭐 SSD 가격 상승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들도 드디어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LB 같은 게 여기 TLB 같은 회사가 이제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이런 메모리 모듈 단으로 계속 이제 PCB를 납품을 했었다 보니까 네. 이 자연적인 업황 턴에 따른 본업 성장이 가능하고요. 또 특히나 뭐 CXL이라든가 이런 차세대 뭐 DRAM 쪽 관련해서도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PCB 개발도 완료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어떤 메모리 시장에 대한 성장에 관련해서도 TLB가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보통 이렇게 스몰캡 종목 보실 때 한 네. 2천억, 시총 2천억대에서 한 4천억? 뭐 이 네. 정도 보시나요? 그 정도 시총 규모의 업체들이 가장 아무래도 많고요. 뭐 사실 시총을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보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업사이드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천억에서 5천억 언더의 업체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몰캡 종목들은 기업들은 사실 큰 네. 몸집 큰 업체들에 비해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뭐 네.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연구원님 리포트는 당연히 보시라고 할 건데 그에 네. 좀 공략해볼 그러니까 전략으로 우리가 좀 취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열심히 이제 리포트 쓰고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말씀드린 이제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업체들은 당장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여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성장이 가능케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나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상승 뭐 폭이나 이런 걸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큰 일정들마다 관련 이제 빅테크나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 아니면 뭐 세계 개발자회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빅테크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데 그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회사들이 뭐 부품이나 뭐 데이터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봐 보시면 아마 뭐 금방 기사가 됐든 리포트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가시면 훨씬 수혜주 종목 찾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전략 그리고 종목 얘기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